이달에 추천까지 한번 보시고 갈게요. 잠시만요. 별풍선 18개, 18개 감사합니다. 이달의 추천과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 일단은 이거를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1, 100개 이상부터. 또 창조 경제 타운 보시면은 또 새로운 게 나왔거든요. 제 랩을 근데 원래 랩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랩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보시면 요즘에 쇼미더머니 막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거 보면 보고 어쨌든 랩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지 별로 안된것 같아요. 요즘 들어 더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음악이 가요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완전 랩이 떠서 이제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주최를 어디서 하냐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일단 제목은 일단 이래요. K 스타트업 투자 퍼레이드. 그래서 4월 2017년 죄송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2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합니다. 주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은 이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코리안 엔젤스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간은 18일부터 이번 달 18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타운에서는 두달 기회 제공에 코리안 엔젤스와 함께 이제 K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공동 주관합니다. 보시면은 예, 기술력과 상업성이 뛰어난 창업 의지가 가는 예비 초기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투자 설명을 개최해 투자자 콘서트는 아니고요. 투자를 하는 거죠. 예. 투자 기회 제공이죠. 예. 투자 설명. 보시면은, 창업성이 뛰어나고 창업이자 가능한 예비 초기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 개인 엔젤 클럽 벤처캐피탈들에게 기업 소재의 시제품과 사업화 자금을 초달할 수 있는 투자 유치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시는 9월 2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접속 대상은 12개 발표 기업. 심사를 이제 다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것 같고요. 투자자. 투자자들은 엔젤클럽이나 뭐 벤처캐피탈 등에서 투자를 하고요. 뭐, 관련 분야 현업 조종사자, 유관기관 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품 시연, 시제품 보유 기업 제품 시연. 이렇게 나눠서 엔젤 투자자들의 질의응답 진행을 하고요. 자금 요건 및 신청 방법. 투자 설명회 IR을 원하는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초기 스타트업 기업 지원 분야 제한 없음. 접수 페이지에서 이제 직접 홈페이지 가서 접수를 하셔야지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보시면 이렇게 참가 신청서 이렇게 첨부되고요. 네,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발표 기업 신청 접수는 8월 31일 오후 5시까지고, 발표 기업 심사 진행 9월 6일부터 9월 8일, 선정 결과 공지는 9월 8일 금요일까지고, 네, 투자 퍼레이드 9월 21일 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관련 문의는 또 여기서 하시면 되고,
행사하려면은 전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정책 자금 이렇게 투자가 있는데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 네. 여기 오셔서 네,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오셔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달의 추천 과제는 일단 이렇게 되고요. 일단 이달의 추천 과제는 이렇게 됩니다. 예. 네.